좋은 맛. 지금 다 여기서 알지? 이렇게 언제 타고 싶어, 이렇게. 너무 맛있어,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진짜. 뭐, 물 갖다가 연기한다, 뭐, 얼마나 물이 맛있어봤자 뒤집어지냐 하는데, 진짜 먹어봐야 돼. 진짜. 먹으면, 아, 왜 김아이가 저렇게, 입을 막 위아래로 실룩실룩거리면서 눈을 뒤집거리면서 맛있다고 하는지. 진짜 먹어봐야 안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랑이들 반가워요.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하랑이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혹시 이로하스라고 아세요? 왜 일본 여행 가시면은 사람들이 다 물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근데 보면 물 같지 않단 말이지? 그리고 자판기 같은데 보면 이렇게 이로하스가 종류별로 이렇게 착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음료수더라고요. 이게 이로하스 천연사라 그래가지고 되게 깨끗한 물을 맛별로 판매하는 그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 일본 리뷰할 때 캐리어 무게가 소개됐다 그랬잖아요. 다 바로 이거 이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 말고 또 있겠지만, 그쵸. 호로요이도 있지만, 그 리뷰는 조금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이거. 이로하스 모모라 그래가지고, 복숭아 맛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일본에 있을 때 여행 다니면서 달고 다녔어. 진짜로. 이게 그냥 복숭아 맛이 아니고, 먹으면은 진짜 복숭아 그막 되게 잘 익은 그 과즙 있죠? 그 과즙을 먹는 그런 향이 나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와 2% 부족할 때 그런 음료수 맛이 아니고 진짜 2%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고급스러운 그왜 박스에 금테두른 선물용으로 나가는 복숭아 그거를 한입촥 깨무는 맛이 나요. 진짜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일본에 있을 때 이거만 먹어봤거든요. 나머지 맛은 잘 몰라요. 이거 회사는 코카콜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코카콜라에서 나온 회사예요. 이게 아마 코카콜라에서 수입을 하는지, 뭐, 일본에서 코카콜라랑 협의를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맛보기 전에 향부터 맡아야 돼. 진짜 맛있는 복숭아 있지. 그 과즙 향이 나요. 진짜 지금 먹어도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그리고 음료수 같지 않아. 되게 깨끗한, 말 그대로 천연수 먹는 것 같아. 진짜로. 정말 깨끗한 물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칼로리가. 이거 하나에 105칼로리. 나 칼로리 보고 깜짝 놀랐어. 여기 칼로리가 써 있거든요? 이게 물인 줄 알고 먹다 보면은, 진짜 뱃살 공주가 되는, 이게 100ml인데 1ml, 뭐지, 10ml당 칼로리가 19칼로리여서 총 109칼로리예요. 이 칼로리가 있어요. 진짜. 어차피 내가 다 먹을 거니까, 두 번째 맛을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딱 봐도 그쵸? 조용히 해. 무슨 연기를 잘해요. 그쵸? 딱 봐도 배맛. 그쵸? 배맛. 이건 진짜 내가 안 먹어봤거든? 맛있는 건 고칼로리라면서. 근데 이게 가격도 좀 있어요. 제가 일본 편의점에서 샀는데 이게 120엔 정도 하거든요?
120엔 정도 하는데 삿포로 여기 있는 호텔 근처에 마트에서는 98엔까지 봤어요. 마트에서 98엔까지 봤는데 보통 편의점에서 120엔 정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600원? 1200원? 그래도 1200원 정도? 환율 비슷하니까 그 정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돈도 1200이면 물 1.25리터를 살 수 있잖아, 그치? 아, 그리고 그 마트에 보니까 이것도 1.25리터가 있어서 큰 게 진짜 그거 사오고 싶었는데 더 사오다가는 진짜 캐리어 아작날 것 같아서 좀 참았어요. 자, 배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 봐. 우리 왜 그 옛날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 배맛 나는 그 쭈쭈바 탱크보이 와서 탱크보이보다 더 맛있는 배맛. 그 정말 그 명절날 한 번씩 막 큰 배, 크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쫙 썰었을 때 그 나는 향 있죠. 너무 맛있다 진짜. 아니 지금 내가 이거 리뷰하려고 그 뭐 냉장고에서 꺼낸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이 배향이 나니까 너무 시원해, 알지? 그 왜 막 먹을 거 되게 많이 먹고 막 그치 목 막혔을 때 배즙 같은 거 먹으면은 촥 내려가잖아. 너무 시원하네요 진짜. 지금 더 먹고 싶은데 칼로리 때문에, 알지? 이거 다 먹고 나면 칼로리가 500칼로리니까 지금 요만큼만 해도 입구 컷 하고 있어 지금. 약간 신경 써갖고 먹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니 신경 쓰이잖아 칼로리가 있으니까. 자, 세 번째는 이로하스 온주 밀감맛. 이게 귤맛이라고 해요, 귤맛. 개인적으로 또 겨울에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쵸? 겨울에는 왠지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아빠가 귤 막 박스채로 사와가지고 베란다에 놓고 막, 그쵸? 그 날씨 추울 때 그 시원한 귤 하나씩 이렇게 까먹는 그 맛이 생각날 때, 겨울에 좀 사먹어도 되는, 생각나는 그런 맛이에요. 수나리는 술이고, 얘는 완전 천연수. 천연수를 강조하더라고. 향은 귤향이야. 막, 나는 의외로 막 되게, 막 천혜향, 한라봉 이런 향이 날 줄 알았는데 그냥 귤향이에요. 왜냐면 이 앞에 애들 냄새를 맡아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무덤덤한 이유를 알 거예요. 왜냐면 이 복숭아향은 진짜 맛있는, 너무 맛있는 복숭아향이 나고 이 배도 진짜 맛있는 배향이 나거든. 얘는 그냥 귤향. 아무래도 한계가 있나 보다. 그냥 얘는 달달한 귤 맛이에요. 저는 약간 달면서 살짝 시큼한 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입맛까지 두 개 다 맞추기에는 너무 기대가 컸나 봐.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얘도 얘도 맛있긴 맛있는데 사람이 앞전에 이 두 가지 너무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약간 기대하게 되는? 그쵸?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 그냥 맛있는 귤 맛이야. 근데 막 얘네 앞에처럼 막 엄청 맛있는 복숭아, 엄청 막 달달한 배 향이 아니고 그냥 귤에 그냥 귤 맛. 소스. 자, 네 번째입니다. 얘는 포도 맛 같아요. 포도 맛. 그림자가. 아, 그리고 과일 색깔에 맞게 또 이렇게 이쁜 별 모양이 있어가지고 패키징 자체도 좀 이쁜 것 같아, 그쵸?
포도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또 이로아스의 사랑에 빠졌어. 진짜 맛있는 포도 있잖아. 왜? 되게 알 탱글탱글하고 큰 포도 있지? 싱싱하고 그런 향이 나.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 먹는 순간 보랏빛 물결이 입안에 소용돌이 치는 거 알죠? 이렇게 투명한 물이 포도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어릴 때 그 환타 오렌지 주황색 먹다가 환타 보라색 나와서 처음 먹었을 때 그 신기한 맛 같아. 이 투명한 물이 어떻게 이렇게 포도 맛이 되게 진하게 나네요. 신기하다 진짜. 확실히 사람은 약간 향에 민감한 것 같아. 그치? 자 다음은 이로아스 사과맛 있습니다. 사과맛 사과 톡톡톡 토피카 사과 톡톡톡 쪼삐쾅.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메론이 어서오고 자 향부터 맡아보자. 미쳤다 진짜. 미쳤다 미쳤어. 그 사과 중에서도 왜 우리 명절날 보면 홍옥이라고 반질반질한 빨간 사과 있지? 그게 되게 맛있거든요. 그 쫙 갈랐을 때 나는 향이야 진짜. 대박.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게 투명한 그쵸 물에서 이런 맛이 날까? 사과 주스 보면 노랗잖아, 그치? 너무 신기해. 진짜 단숨에 이 다섯 개 원샷 하고 싶은데 칼로리 때문에 내가 알지? 몸살이는 거.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너무 신기해 진짜. 진짜로 일본에 놀러 가시면은 이로아스 보이면 무조건 드세요. 이거 그 뭐지 자판기 같은데도 맛별로 있거든요. 최소 두 개에서 세 개의 맛은 있어. 워낙에 유명하고 일본에서 진짜 유명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무조건 우리나라 수입 우리도 코카콜라 코리아 있잖아. 이거는 무조건 수입해야 돼.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여러분 500칼로리라니요 뭔 소리예요. 지금 보셨어요 지금? 요만큼씩밖에 안 먹은 거?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요만큼씩? 뭔 소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로아스 물 리뷰를 해봤는데요. 진짜 혹시 일본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 물이 혹시 음료수를 사러 갔는데 있다면 무조건 한번 맛보세요. 진짜 제가 왜 이렇게 강력 추천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솔직히 이제 리뷰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이거를 다시 사올 일은 없겠지만 저는 만약에 일본에 가면 음료수 먹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것만 그쵸? 물처럼 달고 살 것 같아요. 진짜 상큼한 맛별로 되어 있는 천연수를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